현대기아 자동차가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.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14만 6,378대를 팔아 전년 같은 달보다 0.1% 판매가 증가하며 실적 회복에 성공했습니다. 현대기아차는 연초 20% 이상 감소했던 판매 부진을 씻어내고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. 이 같은 판매 호조는 신형 아반떼와 신형 스포티지, 투싼의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됩니다. 특히 신형 투싼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11,150대가 팔리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.